숟가락을 대는 힘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생각 이전의 자리를 볼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생각으로 가능한 끝까지 아주 정교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대해 아무리 정교하게 알아도 그 앎이 갈증까지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생각은 진리인 생명의식의 훌륭한 도구이긴 하지만 생각에 빠져서 생각을 따라다니는 한 생각을 통해 진짜 살아있는 이 진리의 소식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비유, 즉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될지언정 달 자체에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반드시 이것과 저것이란 이분법 안에서만 작동하게 되어 있으며 그 효용은 일정한 관념적 내용을 전달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관념적 내용이 신기루 같이 실재하지 않고 환영임에 있습니다. 즉, 진리란 말은 말만 있지 사실은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진리란 말이죠. 따라서 생각으로 진리를 분석, 이해하려는 태도는 빨리 포기하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만들고 가정해 세운 개념들과 생각의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뱅뱅 돌다 지쳐서 결국 알수 없다는 불가지론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자가 꿈속 존재인데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려 노력하는 꼴입니다. 깨어나려면 그냥 지금 이게 다 꿈이구나 하고 번쩍 눈 뜨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선문답이란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즉, 생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이란 이 현상 자체를 보란 말입니다. 이것은 숟가락을 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보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약견재상 비상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엔 보이지 않던 것을 문득 깨어나 보는 법안이 열림을 체험합니다. 생각에 빠지지 말고 생각 자체를 본다 함은 생명의 내용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활동 움직임을 보란 말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감각 활동에 빠지지 말고 살아있는 그 생명력의 활동을 즉각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견이며 깨어남이 일어나는 새롭고도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아니고 가르침이라 말하는 이유는 여긴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키면 즉각 볼 뿐입니다. 생각이 끼어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생각은 모두 다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볼펜을 볼때 곧바로 그것이 볼펜임을 알아보는 것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펜을 미리 알지 못하면 그걸 봐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보면서 저건 뭐구나 하고 즉각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즉시 아는 놈은 바로 분별심인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분별한 생각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 그래서 경전은 일체가 다 자기 마음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볼펜이나 컵을 보더라도 그게 그 물건인 줄을 알아보기 이전의 자리가 있습니다. 즉, 보긴 보는데 아직 아르마리가 작동하기 전 자리입니다. 컵을 컵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분별하기 전에 이미 거기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연해질 때 이 본연의 자리가 스스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시 멍한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자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항상 나의 본질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 판단하기 이전 자리인데 이것을 평등지 혹은 살아있는 생명의식의 자리 혹은 나보다 더 나와 가까운 자리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 자리라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이전이 아니라 존재 본질상 먼저 하는 자리란 뜻입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각 느낌도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의 본래 면목은 생각하기 이전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사실은 참나인 진리 자리를 가리키는 말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따라가며 당신이 분별 이해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살아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만들어낸 경계와 내용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이것으로서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늘 정견하고 지키는 것이 보림입니다. 따라서 생각 이전이라는 실제를 보려면 생각의 내용에 일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숟가락을 드는 힘을 느껴보세요.